예, 남아의 탑을,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불 각자 열전, 예, 각자 열전, 예. 지금 오늘이잖아요. 예. 중국 정토종 제12조, 철호선사, 철호대사입니다. 야, 참, 네. 13조까지가 있는데, 이제 올 철호선사 끝나고 나면 있잖아요. 제13조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남았는데. 그러면 연불 각자 열전 끝나고 나면 뭐, 무슨 공부를 하느냐? 좀 궁금할 겁니다. 혹시, 이행품 강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우리 그 저번에 저번에 우리 저 양산 연불당에 온그이 누굽니까? 이원준 씨. 이거 야, 내가 이거 그 추석 그 연휴 동안에 이 책을 본다 하더라. 나 깜짝 놀래 가지고 있잖아. 내가 막 아, 정말 저도 깜짝 놀래. 저번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제가 또 지금 거의 한 반도 정도 봤어요. 그래서 연불 각자 열전 요거 있잖아요. 이제 한 시간 더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행품 강요 요거 공부하려고 합니다. 혹시 요책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들하고 있잖아요. 짬질게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행품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용수보살 있잖아요. 용수보살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세친보살 왕생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잖아요. 담난대사 있잖아요. 왕생론주.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작선사. 안락집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선도대사님 사첩서 강요, 광경 사첩서 강요 이렇게 있잖아요. 오부 구간이 되어 있는데 정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요. 순수 정토 말 그대로 오리지널 있잖아요. 엑기스를 만났을까? 이야 참네. 저 정말입니다. 저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도 이렇게 있잖아. 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말 진짜나요. 용수보살 있잖아요. 이행품 강요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된거 이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힘 닿는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불각자열전 있잖아요. 제12조 연종 있잖아요. 정토종 중국 정토종 제12조 철호선사. 철호선사 같은 철호선이면 철호선사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기를 봤는데 한번 봅시다. 자, 불법이 남아미타불 육자명과 한 구절에 있더라. 팔만대장경 내가 다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남아미타불 육자명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우리 한 생각이 아미타 부처님과 있잖아요. 우리가 뭐 감응도교라 합니까? 한 생각이 부처님이고 일념 상응 일념불이다, 그지? 한 마음이 한 생각이 부처님과 상응하면 한 생각이 부처님이시고, 일념 상응 일념불이고, 생각 생각이었나. 부처님과 상응하면 생각 생각이 부처님이다. 염념 상응이 있잖아. 염념불이다. 맑은 구슬을 흐린 물 속에 넣으면 안나. 맑은 구슬을 흐린 물, 그거 뭐라 합니까? 뭐, 수정준가 있잖아. 그지? 예. 흐린 물이었나. 맑아지지 않을 수 없듯이 부처님 명호를 갖다가 어지러운 마음 속에 던지면 남아미탈 염불을 하면 있잖아요. 어지러운 마음이 부처님처럼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저번에 그때 그거 뭡니까? 운신대사 왕생 요집이 그거잖아요. 그, 남아미탈 연불은, 그 연꽃이 있잖아. 더러운 지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있잖아. 우리 건강식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탈 연불 하면 있잖아요. 연꽃이 지렁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건강, 결정코, 건강이 왕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자, 이러하다면 연불이 마음을 맑히는 요체가 아니겠는가. 철호선사, 어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임재종 36대 조사로 정토수행을 갖다 선양을 했습니다. 자, 수여순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아 임재선사의 36대 법손이자 정토종 제12조라는 추대된, 추앙된 안나 철호선사. 1741년부터 1810년까지 사셨던 그런 큰 스님이십니다. 그는 청나라를 갖다 대표하는 대선사이시면서도 연지대사, 우익대사와 마찬가지로 선종과 교종, 정토종까지 통달하신 대선지식으로서 영명연수 대사였나 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상수. 요즘 우리나라도 선정상수 지금 많이 강조하시는 우리 아바타 스님 있잖아. 월호 스님. 월호선님 요즘 정토 보면 많이 유튜브에 좀 이렇게 볼수 있던데 참 너무 고맙습니다. 예, 선정상수 있잖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참선을 하다가 그 자력수행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정토도 있잖아요. 염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선정상수를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역대전에
선사들은 다 하잖아. 처음에는 한 소식 하고 나서 전부 말년에 전부 다. 다 염불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만 요즘 모르겠습니다. 뭐, 한 소식 하신 분들이 없어서 그러는가. 염불만, 그, 염불은 안 나. 아이고, 염불. 그거 탈핵수행인데, 불교는 있잖아. 자력수행한다. 깨달음이 종교인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지? 지금도. 자. 인가를 받은 후에도 항상 영명연수 선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선지 만나나 가지고서는 생사이. 참선만 해가지고는 생사의 큰일, 생사 대사를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참선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소식 해도. 생사 대사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구경 성불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성불 하려고 하면, 자, 반드시, 연불로 일단 윤회를 벗어난 후, 그 얘기는 사바세계를 벗어, 연불로서 극락 왕생해가지고, 그 가서 성불하자. 그 주의입니다. 딱, 답이 딱 돼 있어요. 철옹선님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선지만 가지고서는 참선만 해가지고는 생사대사를 갖다 감당하기 지극히 어렵고, 구경선불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불로 일단 윤회 있잖아. 사바세계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정토에 화생하여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불태전지보살, 극락 가면 전부 다 나비발치 있잖아.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 되잖아요. 그 가서 무생법인을 갖다가 정득해야 함을 갖다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 가서 우리는 사화세계에서는 성불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연불해서 사선책을 연불해서 극락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아비발치 있잖아.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 지위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성불하겠다.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 예. 얼마나 공부를 해서 이렇게 했나. 지혜를 갖다 얻었을까. 선지의 종지를 갖다가 깨닫고 여러 종파의 교법을 통달하고 보니 팔만대장경이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이 있더라. 아는 안도 선조 철호대사의 법은 당신의 수행가를 갖다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기가 딱 해보니까 있잖아. 팔만대장경 이거 저거 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중에 있잖아요. 최고의 경이 뭡니까? 화엄경이라. 화엄경 보현행품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이 지긋지긋한 사바에게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소강 무량 광불찰, 속히 있잖아요. 무량 광불찰, 극락 왕생을 갖다 다 원하고 있어. 보현보살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하 임용 명용시 진지의 일체 재장의 명견 피불 아미타, 적도 왕생 안락 찰케 했잖아요. 엉컨대 제가 저라 임종할 때 머지않아 내가 저라 보현보살 자기가 돌아 자기도 열반할 때 했잖아. 진제 일체의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 피불 아미타, 눈앞에서 아미타 보치님 손잡고 있잖아. 챙겨내가지고 있잖아요. 적덕 왕생을 곧바로 한다. 극락 왕생을,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다. 그러다가 문수보살도 같은 개송을 갖다가 설해놔서, 글자 수만, 여기 이제 보현보살은 7자로 되어 있고, 그거는 4자로 되어 있다. 내용은 똑같아요.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종에 있잖아. 12조에 있잖아. 철호 대사도. 야, 내가 안 나. 참선만 해가지고는 안 나. 생사 대사를 갖다가 여기서는 안 돼.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연불해가지고 극락 왕생하면 거기 가서 성불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잖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이고, 여기 우리 편이 여기 있다, 지금. 아, 참네. 그런 한마디 부처님 명호에는 깨달음과 따끔이라는, 그렇게 따끔이라는 두 문의 핵심 만나, 요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깨달음을 듣자면 믿음도 하나 그 안에 담겨 있고, 따끔을 듣자면 정덕도 하나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나마미타불 연불에는 믿음과 깨달음과 나 따끔과 정덕, 네 부문이 모두 함께 포섭되어 있고, 대성과 소성을 비롯한 일체 경전의 요체가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나 난해한 교리와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면 효과적인 칭명연불,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입으로 남암타를 연불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한 문 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 난해한 교리와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자력수행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며 효과적인 측면연보를. 이게 이행도 아닙니까? 앞에 건 난행도고. 이행도를 갖다가 연불을 갖다 즉각 권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야. 법상종의 미묘한 종지 통달에 각 생사를 갖다가 절을 갖다 복원하고 연불 열풍을 갖다 일으켰습니다. 설법 제일 인기 법사로서 법문도 잘했답니다. 자복사에 이제 자복사는 절에서 은근을 했는데 무수보살 친견하고 나서 정토 행자 중 좀 특이합니다. 정토 이래 그 큰스님들 중에서 이거 무수보살 친견은 잘 안 하고 보통 보면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있잖아요. 관세보살, 대세지보살 친견하는데 무수보살 친견했다 일어났습니다. 참 선과 유시가 나 깨닫고 대승 경전을 통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있잖아요. 자립수행을 했답니다. 선사의 휘, 휘는 본명은 재성이고 자는 철호이며 별호는 안나 몽동입니다. 북경 안나 동쪽 화북성의 풍윤현 사람으로서 성은 맛이었는데 어려서 안나 재반 학문을 갖다 두루 섭렵하여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22세에 중병을 앓고 그때 막 22살 때에 막 큰 병을 갖다 앓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죽음을 갖다가 절감했어. 그래서 헛개비 같은 육신이 더더욱섬을 갖다 자각하고 출가를 갖다 발심했다. 큰 병 때문에 머리를 깎았답니다. 아, 참, 네. 병이 낫지 않나, 방산현 안나, 현 북경시 삼성암의 안나, 영지 노선님께 안나, 삭발 출가했습니다. 그때 자기 병이 좀 낫고 나서 안나. 그래서 영지 노선님한테 가서 안나. 머리를 깎았던 말입니다. 이듬해 순사로 가서 항실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이놈인 24세 때 향계사에서 융일난다 법사가 원각경을 강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했습니다. 원각경 것은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듣고 질문하며 오묘한 뜻을 갖다 탐구하여 마침내 원각경 전체의 요지를 갖다 깨달았습니다. 곧이어 정수사의 현법사에게서 법상종 법문을 갖다 듣고 미묘한 종지를 요달했습니다. 그 뒤에 심화사의 편공법사 아래서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등을 갖다 원만히 이해하고 깨달아 법상의 이종과 삼관, 천태종의 공관, 가관, 안나, 중관과 십성의 요지에 막힘없이 안나, 둘 통달했습니다. 인가를 받고 선정 쌍수 가풍을 갖다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나서 이제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처음에는 자립수행했는데 이제 연불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청나라 걸륭안나 33년 1768년 겨울 운남성 광통현에 있는 수여순안나 수여순이라는 노선임을 참방하여 향상의 일을 갖다 밝히니 도노의 경지에 자기 깨달은 것을 밝히니까 향상의 일을 하는 게 이게 자기 깨달은 걸 갖다 밝히니까 수예순 선사께서 나 마침내 인가를 했습니다. 바로 임재선사의 36세이자 경산선사의 7세 법손이 되었습니다. 걸륭 38년 1773년 수선사께서 만수사로 옮겨가지 않나 최로선사가 그 뒤를 이어서 광통에 주석하게 됐습니다. 대중을 거느리고 참선을 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14년을 갔다가 하루처럼 만나 조금도 피곤해하거나 싫은 내색 없이 한다 지도하자 그 명성이 남북으로 널리 퍼지고 선풍이 한다 크게 일어났습니다. 철호 선사가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수행법은 영명연수 선사가 선종의 조사이면서도 정토에 기여서 영명연수 선사도 처음에는 한 소식하고 마지막에 말년에 정토에 기 연불에 기여했다 연불했다 이 말입니다. 매일 나무아미타불 명으로 갖다 10만 면씩 한다 염송함으로써 자기는 롤 모델이 누구냐면 영명연수사다 말이야.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10만 번씩 염송함으로써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던 연불법이었습니다. 당신 스스로도 매일 향 하나 탈 또한 만한 사람들을 제접하고는 나머지 시간은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한다 오직 연불에 한다 전력이었습니다. 자기 찾아오면 있잖아요. 누구 찾아오는 뭐 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하면, 뭐, 스님들이 있고 하면, 향 하나 꽂아놓고 향껏 다 타면, 가락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는 뭐 오로지 남한테 염불만 했다, 안 갑니까? 그지? 걸륭 57년 1792년 각생사라는 절로 옮겨서 8년간 주지를 갖다 맡으면서도 폐허된 자 절을 갖다 각생사를 갖다 복원을 했겠지요.
정업당 외에 따로 하나 세당을 세웠으니 열반당, 안양당, 안양당, 학사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인이나 병자가 어떡할 곳이 생겼고 초학자들이 연불이나 독경하기에 편리해졌습니다. 뭐 그거 보면 학사당, 안양당, 열반당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이제 해가지고 그래 했답니다. 연불행과 더불어 자비행을 실천함에 있어서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남들을 갖다 대함은 몹시 간절하 했으며 법을 갖다 설하여 대중을 갖다 일깨우면은 마치 입에 감로수를 갖다 부어주듯 자상하였습니다. 사방 원근에서 선사의 교화를 갖다 존경하여 따르고 성가나 속가 모두 일심으로 귀의했습니다. 이야, 참 대단했다. 그죠? 철호선사는 당시 설법 제1의 인기법사였지만 모든 것을 놓고 흑나산 자복사에 응가하여 조용히 한평생을 마치려 했습니다. 1800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러나 대중 가운데 그를 허무하여 뒤따라 나서는 이들이 몹시도 많았습니다. 선사가 자비심에 찾아오는 수행자로 외면할 수 없어요. 자기는 조용하게 했잖아요. 응가하면서 조용한 한평생을 또 마치려 했는데, 보내려 했는데, 막 자기한테 흠모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외면할 수 없어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자. 순식간에 총림이 형성되었습니다.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답니다. 대중이 많아져 중창불사에 임할 때에는 땔감을 갖다 장만하고 물을 갖다 길어 나르며 진흙을 갖다 이게 집의 벽을 바르기까지 대중마다 모든 대중 스님들과 똑같이 했답니다. 야 대단하다. 야 극락은 불태전지 보살의 승불학교. 알잖아요. 극락국도 중생경사 계시와 극락국도 중생을 왕생을 하면 전부 다 아비발지 불태전지 보살 정경지 보살이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여 10년 세월이 흐르나 1810년 2월 선사는 만수사에 찾아가 은사이신 수조사의 부도탑을 갖다 참배하고 여러 산사를 위하는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흑개비 같은 짧은 인생 허송세월 하면 안타깝게 거의 없어. 모두 남아미타불 연불 공부해서 매진해서 극락정토에 가서 반갑게 우리 만납시다. 내가 먼저 가니까 너도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 말입니다. 야. 3월에는 다시 자복사로 되돌아와서 당신의 다비에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가 나무 같은 거 준비해 두었습니다. 10월 17일 선사는 대중을 불러놓아 사내의 업무를 일일이 맡긴 뒤 역할 분담을 시켰겠지. 제자인 송천스님에게 주지를 갖다 물려주고 후사를 갖다 부탁했습니다. 입적하기 보름 전에 몸에 가벼운 병세가 느껴지자 선사는 흑공 중에 수없이 많은 깃발들이 서쪽으로부터 지금 나를 갖다가 나한테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중에게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다 함께 염송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막 그때 있잖아. 막 임종연불 비슷하게. 지금 지금 멀리서 지금 막 서방에 있는 우리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있잖아. 25 보살들이 깃발 들고 지금 데려오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했던 말이다. 이에 대중이 세상에 좀 더 머무시 좀 아이고 스님 와 그리 일찍 가려고 합니까 좀 사시지요 하면서 막 이야기 했던 말입니다. 권청을 드리자 선사는 이렇게 경책을 했습니다. 내가 성인의 경지 극락의 불태전지 보살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지금 극락 가면 그거 가면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아비발지 보살 돼.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스승을 위해서 다행으로 내 일찍 가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환송해야 할 터인데 어찌하나 붙잡으려 하는가? 네, 있잖아. 나는 그거 가면 아비발치야. 불태진지 보살 돼가지고 난 정정지 보살 돼서 그것을 부처가 될 건데 성불을 할 것인데 왜 나를 잡으려고 하나? 너것도 연불 열심히 해라. 막 그렇게 뭘 했던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서방 삼성 문수보살은 친견하고 자제왕생. 아, 참네. 선사는, 그러니까잖아요. 철호 선사는 10월 16일 감원의 책임자인 관일 스님에게 열반제를 갖다 올리도록 분부하더니 17일 신시에 대중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어제 이미 문수 관시음보살 대신 세보살님을 칭결하여 내 오늘은 다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친히 놔두시어 나를 맞이하려 데려오시라고 데려가시려고 오셨네.
그러니까 저 보통 보면 뭐, 그 25보살 중에서는 무수보살 없었다. 없었어요. 예. 무수보살, 지장보살은 없었고, 맞았어요. 보현보살은 있었어요. 보현보살은 있었어요. 예. 그렇지. 그리고 있던 간에 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게 있잖아. 뭐, 우리 아미타 부처님 아까 관시한보살, 대시보살만 생각했는데, 무수보살, 세보살도 친견했답니다. 예. 나 이제 가네. 대중이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더욱 큰 소리로 염성하는 가운데 선사는 서쪽을 향해서 단정히 앉아 합장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 한번 염성하면 한번 염불 한 만큼이야 나 부처님 상호를 갖다 칭견하게 된다네. 남아미타불 염불 한번 하면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얼굴에 한다 우리가 칭견하게 돼. 우리가 아직 못 봐서 그렇지. 그 말 아닙니까? 그냥. 그리고는 마침내 손을 갖다가 미타인으로, 아미타 부처님 수인으로 있잖아. 바꾸어 짓더니야 나 평안하고 안나 상스럽게 등락왕신했습니다. 그때 대중은 공중에 가득한 나 특이한 향기를 갖다가 향기를 냄새 맡았습니다. 입적하신 유해를 갖다 이랫동안 받들어 공양하는데도 얼굴 모습이 마치 살아계신 듯한 나 자애롭고 온화함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안나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고 이야 참네 빛과 나 윤기가 나 흘러 넘쳤습니다. 14일 만에 감실에 모시고 감실은 알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큰 바위가 있으면 그 굴 파가지고 그걸 감실을 갑니다. 예, 감실에 모시고 21일에 나 다비를 봉행하자 살이 100여가가 나왔습니다. 이야 참네. 예, 문화 제자들이 선사의 부축을 받들어 연고를 갖다 보동탑 안에 안장을 했습니다. 세수 70이고 법납은 안나 43세였습니다. 생사고에 헤엄쳐 건널까 배 타고 건널까 생사고에 헤엄쳐 건널까 이게 자력 수행이고 배 타고 건는 게 이게 진짜 타력 수행이 있잖아요. 이행도 이 생사고에 헤엄쳐 건너는 게 이게 자력 수행이고 배 타고 건는 게 이행도 있잖아요. 자력 수행이다 타력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토 행자들은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시현보살, 대시보살의 서방 삼성을 칭견하기 마련인데 철호선사는 무수보살까지 칭견한 점이 좀 특이합니다. 아마도 선사께서는 선과 교의 종지를 깊이 깨달아 그게 뭐 사리도 백과 이상 나왔겠지, 그죠? 그래 이제 깊이 깨달았다는 깨달으면 문수가 지혜를 갖다 나타내니까 문수보살도 칭견했다 이 말이겠지, 그죠? 깊이 깨달아 지혜가 남달랐기 때문에 문수보살께서 친히 선사를 갖다 격려하기 위해서 놔두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거는 또 있잖아, 장 있잖아, 김성원 우리 작가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화엄경에서 왕생 극락을 발언했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수보살, 보현보살님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예. 발언하였으며, 대승불교의 아버지이자 팔종의 조사인 마명보살, 용소보살까지도 서방 정토 왕생을 갖다 발언한 것이 어찌하나 우연이겠습니까? 마명보살, 우리 마명보살, 대승 귀신 논 지었나? 마명보살도 마지막에는 하나. 염불하라고 다 했죠. 했잖아요. 마명보살, 용수보살들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잖아요. 다 뭐 무수보살, 보현보살들도 전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치? 우리는 뭐 우리 중생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부처님의 마음을 전한 선종이 가장 수승한 행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오타각세에 진실로 확철대화하여 생사를 해탈한 선지식이 과연 하나 몇 분이나 있겠는가 했습니까? 몇 번에 나옵니까? 지구촌 불교 국가에서 윤회를 갖다 벗어난 아란이 과연 몇 번이나 됐습니까? 대식경 월장분에서는 내가 죽고 나서는 아란 오기도 힘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이 점을 자문해 보면 성불은 고사하고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 일조차 거의 불가능이 안나 가까운 안나 확률임이 안나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 윤회 벗어나기도 힘든데 벅찬데 너가 무슨 자력 수행을 하노? 그러니까 염불해가지고 우리가 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했잖아. 극락 가서 거기서 있잖아 아비발지 보살, 불태진지 보살 안나 정정지 보살 돼가서 거기서 우리가 극락 왕 거기서 안나 성불을 하자 부처되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겁고 참네. 하지만 자력과 타력을 겸비한 불력 수행자는 남아미타불만 염하면 남아도 염불만 하면 수월하게
아미타부 주님의 본원적은 18년 연불왕생원에 나 힘입어서 일단 육도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에 보살로서 나 공부하게 되니 아비발지 보살로서 정정지 보살 불태진지 보살로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다시는 퇴전하거나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뭐 사바세계 오는 일이 않나 악도에 떨어진 사막도 갈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럽시 안심하고 승부를 기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 불살람이 당연히 다 되어있잖아. 극락국도 중생, 극락국도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계시 아비발, 전부 다 아비발치고 있잖아. 일생, 기중다의 일생보자. 그 가운데는 대부분의 일생보자. 한 생과 전만 다 승부를 한다. 연불 왕생 성불이야. 연불이 성불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치? 당신이 생사의 고통스러운 받아라. 이 생사 고해를 갖다가 건너서 피한 정토, 극락 정토로 했잖아. 극락으로 가고자 할 때는 직접 헴쳐서 가는가. 이게 자력입니다. 자력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이게 타력입니다. 아미, 염불입니다. 그죠? 깊이 판단해 보거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토 삼보경, 불설 남미타기 물에서 관무령 수행 등에서 간절히 안나설한 속초 성불, 속히 있잖아. 성불하는 길. 길은 남아미타불 염불 밖에 없어. 자세히 탐구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납니다. 남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그 제일 앞에 그거 해놨잖아요. 이거 그래도 철호선님이 우리 편이라. 그거 내가 한번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어났어요. 그 철호선님께서 이제 인가를 받고 나서는 항상 영명연수 선사를 생각하면서 선지만 가지고는 참선만 해가 자력수행만 해가지고는 생사의 큰일, 생사 대사를 갖다 감당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구경 성불을 갖다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불을 하려고 하면 사바세계에서는 성불 못해. 그래서 반드시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일단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정토에 화생해서 극락에 왕생해가지고 거기 가면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정정치 보살 돼가지고 거기서 있잖아. 무생법이 났나. 거기서 성불하자. 이런 주의입니다. 이런 주의. 자기가 절감을 했다. 크게 느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길을 딱. 진짜 우리 편이 나타나네. 마지막 정도 더 오니까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철호스님, 예. 너무 좋은 공부했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